2014 대구 마라톤 대회 여러분의 많은 참가 바랍니다. 책 진흥 과장님의 대회 총괄 보고를 다 있으신 다음에 각 분야에 내주신 상황에 대해서 담당 팀장님들의 발표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각 분야별 담당 팀장님 33분 참석하셨습니다. 이해 주실 시체육회 대회 행사인 주식에서 고구마 대일 기획에서 참석하셨습니다. 공항에 대해서 변두성 지역과장님의 보고가 있으시겠습니다. 앉은 자리에서 회의 서류를 중심으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회의 자료 보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체육진과장 변두성입니다. 올해 대회는 4월 7일 08시 대구 스타디움을 출발하여 14시까지 대구 전역을 뛰는 작년 9월 대회 홍보 포스터와 로고 디자인을 확정하고 11월부터 마스터즈 참가자와 엘리트 선수 본 행사는 스타디움 앞 도로에서 08시 10분부터 엘리트 풀코스 선수 출발을 시작으로 대구 스타디움에서 출발하여 범어 내거리, 달성 내거리, 입성 내거리, 연호 내거리를 돌아 대구 4명 정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봉사 고집이 끝나면 3월 중에 분야별 근무자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개회식은 스타디움 매표소 앞에 단상을 설치하여 실시할 예정이며 시상식은 스타디움 현재 마스터즈 선수는 13,000명 정도 모집된 상황이며 건강 달리기의 경우는 대회가 임박해서 신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선수들이 공개될 선수촌은 언제나 모델로 전화했으며 4월 3일부터 8일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당초 목표는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념 티셔츠하고 스포츠 양말 먼저 배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그 건강 달리기는 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이제 교통통제 특종 홍보를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차후도 개시 내린 초청이라든지 참가자 기념품 발송 안전을 기다릴 계획입니다. 페이지 21쪽입니다. 홍보에 적극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대구간 환경경비 불법 주중차 단서 22쪽 또한 그 저희들이 자원봉사자가 모집이 되면 저희들이 한 두 개 부위로 나눠서 직결지하고 주로 급수대 등 그리고 자세한 조합이 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협조를 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동리 기준조치 버스 대책반은 시내버스 우회운행과 연계교통부담 대시민 안내 등의 설치를 기하겠습니다. 동국 상황실에 10여 명과 콜센터 방직실에도 근무자를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행자 진입 통제, 마라톤 구간 접속도로 차량 진입 통제, 구간별 통제 지점별 우회 도로 안내, 단속판을 평등 운영하여 대회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코스 내 주차 질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이 그때 여기에 의해가시 혹시 그 연령이라 사실은 그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까? 실로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단어적으로 육자가 보기 때문에 반대하고 통제만 시작해 놓으신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계획상에 있는 노선 중에서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구간들이 한 두 구간 정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해 보셨는데 예컨대 이 주변에 뭐 이 해당되는 지역에 있으면 뭐 가상이라든지 일일이 바라오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불상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안내들까지도 같이 그렇으면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거 그런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굉장히 자세하게 예. 보면 지금 제가 봐보시고 묻지 않습니까? 뭐 과학서적으로 지금 우리도 조금 시간을 갖고 지금 코스도 이거 문제점을 좀더 상수해가지고 경찰서 쪽에서는 나중에 할 때 부분도 좀 같이 이해하시면 궁금하네요. 서울 그 코스 시간에 이제 경찰 진행 방향 되도록 하는 게 최우선 목표에 갔습니다. 그 차질 없도록 다음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지난해보다 이제 일주일 정도 앞당겨서 행사 2주 전부터 이제 집중 운반 예정입니다. 통선 지역 같은 셔틀버스 운행 비용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이 많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찰, 시청, 국외 부문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